삼복더위를 무색하게 만드는 한여름 무쇠 주물 공장. 섭씨 1500도가 넘는 쇳물로 다양한 주방기구를 만든다. 제품의 모양을 잡기 위해 흙을 뭉쳤다 부서뜨리기를 여러 번. 단단한 무쇠를 길들이기 위해 기름칠과 굽기를 7차례나 반복한다. 순간 온도가 아무리 안 가도 한 800, 900도. 대형 가마솥에서 가정용 주방기구까지 뜨거운 무쇠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현장으로 가본다. 한여름의 더위를 무색하게 만드는 공장의 열기. 펄펄 끓는 쇳물이 눈이 따가울 만큼 뜨겁다. 그 뜨거운 불덩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공장 안은 흡사 찜통을 방불케 한다. 여기는 무슨 공장인가요? 가마솥이랑 그 다양한 주방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100여 종 이상 될 거예요. 무쇠로 통조물 제품을 만드는 이곳. 무쇠로 만든 주방기구는 열 전도율이 빠르고 복사열이 높아서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영양 파괴가 적다. 여기에 조립식이 아닌 통조물 제작 방식은 열이 골고루 전해져서 음식 맛을 좋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름에는 휴가철에는 불고기 구워먹는 소뚜껑이나 삼겹살 구워먹는 그 고기 불판 쪽이 많이 나고, 겨울 같은 데는 이제 밥솥이라든가 그 다음에 탕 끓인 솥, 그게 많이 나가죠. 사실 무쇠 주방기구들은 무겁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서히 잊혀져갔다. 빠르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과 맞지 않았던 것. 하지만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무쇠 통조물 주방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여름 무쇠 주방기구 공장이 바쁜 이유다. 무쇠 통조물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만큼 작업자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게 중작 틀이고, 저것은 가마, 저게 무쇠솥 틀이고, 여기다 이걸 박아가지고 저기다 갖다가 넣어야 솥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쇳물을 부어서 제품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통조물 방식. 쇳물을 붓기 전 제품의 겉과 안의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제일 먼저 제품의 빈 공간의 모양을 잡아줄 중자를 만드는데, 작업자는 중자 틀 안에 차곡차곡 흙을 채운다. 중자를 만들 땐 흙을 잘 다져넣는 것이 중요하다. 중자의 모양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단히 박아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박으면 그냥 깨져버려요. 보면. 중자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 흙을 다지는 작업은 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 작업자의 온몸 구석구석에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머리하고 손, 다 봐. 몸이 다 봐. 하지만 중자 만들기는 무쇠 통조물 제작에 있어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기에 허투루 할 수 없다.
흙을 단단히 채워놓은 후엔 마무리도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중짜를 꺼낼 때 안심이 된다. 과연 중짜가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조심스레 중짜 틀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쁘지 않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들어요? 이거는 10개. 10개 만들어요. 아, 10개요? 예. 가마솥대 크기만큼 단단히 뭉쳐진 중짜. 여기에 쇠로 만들어진 중짜 틀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건장한 남자라도 혼자선 절대 들 수 없다. 자주 엄지에 조그만 거 조그맣게 나가고 큰 거는 뭐 400kg, 500kg, 600kg 정도. 틀에서 빼낸 중짜는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자칫 중짜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무사히 옮겨진 중짜는 한 번 더 작업자의 세심한 손길을 받는다. 이거 깨끗해 만들어요. 여기서 딴지 깨끗해 나와요. 둥근 가마솥 내부의 모양이 될 중짜. 작업자는 작품을 빚듯 여러 번 반복해서 꼼꼼하게 중짜를 다듬는다. 단단하고 매끈한 모양이 넉넉하고 큼지막한 가마솥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중짜는 거푸집에 넣기 전 몇 단계의 공정을 더 거쳐야 한다. 그죠? 여기에 쇳물을 풀면은 속에 지저분하잖아요. 매끈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걸 발라주는 거예요. 저 이 흙이 싹 빠지라고. 흑연의 미끈미끈한 성질은 쇳물과 중짜가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또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빠뜨리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작업이다. 골고루 흑연 단장을 마친 중짜에 또 다음 공정이 이어진다. 가스불로 표면을 건조시켜주는 것인데 크기가 큰 중짜일수록 불 작업 시간이 길다. 작은 중짜도 이 공정을 건너뛸 순 없다. 이 쇳물은 있잖아요. 습기하고는 아주 저기 봐야 절대 반대거든. 습기가 사람 다칠 수도 있고 물건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뜨거운 여름날 이루어지는 불 작업은 안 그래도 뜨거운 공장 안을 더 후끈하게 달구며 작업자를 지치게 만든다. 한편 공장의 또 다른 작업장에서는 쇳물 만들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가마 안에 넣은 쇳가루가 모조리 곤두선다. 자석식으로 돼가지고 분말 가루도 얘가 잡아 당기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렇게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고 좀 용이한 점도 있죠. 무쇠 주방기구를 만드는 쇳물은 주재료인 쇳가루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가탄재와 점성을 조절해주는 규소철을 첨가해 만든다. 모든 재료가 들어가면 쇳가루는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로 1시간 반가량은 펄펄 끓여야 원하는 쇳물을 얻을 수 있다. 350kg 한 번에, 하루에 5번, 오전에 2번, 오후에 3번. 쇳물을 만들 때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쇳덩어리도 함께 녹인다.
단단한 무쇠 덩어리도 녹일 만큼 뜨거운 쇳물. 하지만 신기하게도 녹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 쇳덩어리에 붙어있던 흙이나 먼지 같은 불순물과 중금속이다. 쇳물이 거의 완성될 즈음 또다시 바빠지는 작업자들. 건조된 중자를 거푸집에 넣어야 한다. 이때 거푸집의 위아래를 정확히 맞춰야 제품이 제대로 나온다. 중자틀은 이만큼 한 6mm, 5mm, 5, 6mm 뜨거워요. 그리고 거푸집은 5, 6mm 커. 그러니까 이거 갖다 넣으면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쇳물을 부어야 가마솥이 나오는 거라고. 거푸집의 위아래 틀을 정확히 맞춘 후엔 움직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잠그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제 쇳물을 넣을 차례. 작업자들이 더욱 분주하다. 뜨거운 쇳물을 다뤄야 할 위험천만한 작업. 보호장구를 갖춰야 한다. 쇳물 폭발하면 눈 안 들어가요. 눈 조심해요, 눈. 350kg에 달하는 쇳물을 한 번에 옮기기란 쉽지 않다. 필요한 만큼 용기에 덜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쇳물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면서 작업자를 위협한다. 여기에서는 한 천 원, 오, 육백 원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굽는 거는 한 1200도? 자칫 쇳물이 쏟아지기라도 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옮겨온 쇳물은 다시 각자의 쇳물 바가지에 담는데 이때도 역시 쇳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쇳물 바가지의 무게만 10kg. 뜨거운 쇳물을 옮겨 거푸집에 붙는 일은 숙련된 작업자만이 가능하다. 일정한 속도로 적당한 양만큼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마무리는 35년 경력의 김영선 씨가 맡는다. 올라오면 비기시치에 아무튼 이만큼 올라와야 되고 또 이 가다 자체가 빠지질 않아. 너무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샘물을 붓는 일. 오랜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는 비법이다. 준비된 쇳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쇳물을 옮기고 붓는 일은 수차례 반복된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사고는 물론이고 제품의 질도 좋지 않다. 때문에 작업이 시작되면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거푸집을 열자 미처 식지 않은 시뻘건 무쇠가 열기를 뿜어댄다. 뚜껑을 열자마자 지체 없이 흙을 덮어주는 작업자들. 망바지밖에 뿜은 게 이게 빨린다 그래 이제 우리 용어로는. 그러면 이게 배꼽이 쏙 들어가면은 솥 안에가 뿔룩 튀어 올라와. 빨리니까.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온도 차 맞춰라. 그야말로 불과 흙의 조화로 완성되는 무쇠 가마솥. 하지만 여전히 작업자는 한숨 돌릴 겨를이 없다. 거푸집과 가마솥을 분리하기 위해선 재빨리 뒤집어줘야 한다.
3분여의 시간 동안 가마솥도 빠르게 식어간다. 아무래도 이제 생물 자체이기 때문에 다치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직업이 위험한 직업이죠. 이게.